한 마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의 떠오르는 현안에 대해서 민심 전문가인 우리 이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장이 대한민국을 말한다. 안건 토론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특별한 명예 이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년농구 한태희입니다. 땀 나면서 일하는 게 저는 더 좋아요. 근데 많이 얼굴이 탔어요, 정말. 예, 모시무라가 댕기고 있어가지고. 두 번째 왔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멋지죠? 진짜로. 네, 정말 잘 삼고 싶었어요. 네, 너무 기특하고. 자, 우리 소년농부 한태웅 군과 그리고 곽승화 이장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국 이장의 안건은 바로 청년이여 농촌으로 모라입니다. 그 마을에 혹시 같이 이렇게 사는 또래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냥 천연기념물보다 더 천연기념물이라 옆 동네 한 명 있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평균 이제 65세에서 85세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야, 이거 이제 젊은 사람은 보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엄청 힘들고 있습니다. 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장님들께서 직접 촬영해 오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 화면 보면서 얘기.